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영입니다.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 동안 부동산 공법을 공부를 해 가게 될 텐데, 저는 이제 성대에서 이제 박사까지 공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김동영 TV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1년 동안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니겠지만은 아마도 어렵거나 버거운 과목은 또 아닐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노하우들을 열심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요,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개공 뭐 사업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등으로 또 중개업을 하실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먹거리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. 또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게 비록 시험에 관한 내용이지만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자산 증식 뭐 이런 것들도 보탬이 되게 될 테고요. 또 일부 기관들에서는 이 자격증 같은 것들이 가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취업 이런 데도 또 보탬이 될 것 같아요. 더 중요한 건요, 이게 자격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등등등 거는 별개 문제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합격하셔야 됩니다. 자,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. 유튜브 이런 데도 보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소리들. 일단은 다 전문가 아니고요. 제가 한 23년 정도 전 과목 강의한 게 지금 제가 8년이니까 제가 아마 대한민국 제일 이 과목, 이 내용에 관한 전문가가 될 겁니다. 일단은 어렵습니다. 상당히 까다롭고요. 그 다음에 양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전제가 되면 우리 이제 에든을 통해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있을 거예요. 예, 그거라도 외운다는 심정으로 접근하실 것. 다 100% 소화하겠다는 욕심은요, 중도 포기하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. 그래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분명히 외웠는데, 예, 그 정상입니다. 그래서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때 한 번 더 대강 훑어본다. 그리고 그게 몇 순환 정도가 되게 되면 그게 다 내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부동산 공법은 저기 뭐죠? 주요 출판사들 교재 보면 뭐 1000페이지 넘는 것들도 있고요.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교재 내용을 요 근래는 본 적이 없는데 문제는 거기서 40문제 나온다는 거죠. 그리고 수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은 민법 세계는 원시적 불능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. 요는 시험에 나왔던 거, 제가 이제 설명드리곤 하는 것들은 한 20년 정도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거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 중에서도 기초가 되고 반복 횟수가 높은 것들 위주로 정확하게 정말 구구단 외우듯이 외운다라는 심정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게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. 저는 인생이 슬럼프예요. 그래서 슬럼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없어요. 그냥 버티는 겁니다.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힘들면 나머지 모질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고 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좀 버틸만한 것이고요. 그다음에 공부가 힘들고 지겹고 자꾸 잊어버리는 힘들 지쳐갈 겁니다. 그래서 소위 이제 공부하기 싫을 때 이걸 우리가 슬럼프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버티시는 수예요. 버틴다는 개념이 뭐냐면 꾸준하게 하던 거 꾸준히 하시는 거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정상입니다. 이 어려운 공부하시면서 매일같이 즐겁고 뭔가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다 개소리입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몸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제 강의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분석합니다. 그리고 약간 플러스 알파를 해요. 어떤 통계들을 가지고 보면 플러스 알파 될 영역들 몇 개를 지적을 해드려요. 그래서 아마도 공부 양으로 따지게 되면은 아마 다른 보통 강의보다 뭐 3분의 1, 4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. 그게 작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. 그것도 여러분들 1년 동안
외우시기 힘들어요. 그래서 일단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, 뭘 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할 겁니다.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몇 개가 있을 텐데 제발 그거 하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몇 개 외운다. 외운다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자 비워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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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과정, 그리고 몇 개 지식을 가지고 답을 찍어내는 테크닉을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어차피 합격하셔야 되고요. 알고 찍어서, 알고 맞추든 찍어서 맞추든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힘든 과정들이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 그 포인트를 위주로 따라오시면 뭐 합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못 시작하셨습니다.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뭐 저도 하지만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. 그런데 이미 발 담그셨으면요, 여러분들은 증을 따셔야 많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방법은 앞에서 우리 공부 방법과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비워두시고요. 완벽을 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가다 보면 될 거다라고는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단순 반복하는 과정. 그렇게 되면은 1년 후에 아마도 원하시는 자격증은 여러분 품에 안겨 있을 겁니다.